자, 그럼 이제 때론 솔직하게 때론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연말 이제 벌써 11월도 중순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올해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더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년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지 미리 좀 포트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레포트들도 나오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국내 시장이 사실 좀 좋지 않다, 약하다라는 모습과 함께 우리나라 시장만 빠지는 모습들, 사실 전 세계가 다 하락을 했으면 이 마음 심리적으로 좀 허탈감이 좀 덜할 텐데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좀 좋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이 디커플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디커플링이 나왔었던 가장 큰 원인이 공급망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공급망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 국내 시장은 이 공급망 관련해서 수출하는 시클리컬 업종들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공급망과 이어지면서 내년 시장 이 공급망과 연결지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급망이 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 세계 모두 다 공급망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요. 공급망이 변화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출 기업의 실적이 이제는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출 기업의 실적이 올라간다 그러면 시장은 레벨업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원인부터 좀 살펴본다라면은 한국은 사실은 중국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미국 수출보다도 중국 수출 비중이 훨씬 높았는데요. 미국은 20%가 채 되지 않는 데 반해서 중국은 20% 중반 혹은 30% 가까이까지 올라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경기는 사실 분명히 성장을 했는데요. 1980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국 수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주식시장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중국 덕을 당연히 경제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좀 보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국 수출 정체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과 다른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보더라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미국이 사실 중국과의 이 G2 분쟁들이 좀 있었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분쟁들이 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도화선이 된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미국은 중국으로의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춰나갔습니다. 뭐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으로의 그런 의존도를 낮춰나갔고 대신 아세안에 대한 의존도를 상당히 좀 올렸습니다. 아세안 비중이 전체 무역에서 5% 정도를 차지하다 최근에는 한 10% 이상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한국도 미국과 비슷한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줄면서 아세안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아세안 플러스 미국까지 좀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같은 그런 포트를 이 구성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서로 무역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산업의 흐름이 비슷해지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되거든요. 중국 비중이 높다라면은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특히 시클리컬 쪽에서 이 화학 관련된 그런 업종들의 비중이 올라가는데 미국 비중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쪽 철강과 화학 쪽에 있어서의 비중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뭐 철강주들이 부진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는 중국 비중이 좀 떨어지는 그런 요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대한 투자 전략 조금 길게 봤을 때는 미국 중심의 이 공급망 기업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당분간 이 중국 비중이 올라가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입니다. 미국 비중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반해 중국 비중은 올라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을 바라보면서 미국 중심의 이 결론적으로는 미국 중심이 된다 그러면 다른 아시안, 뭐 예를 들면 일본이나 아니면 대만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사실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공급망 기업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중심의 그럼 공급망 기업 포트가 그럼 어떤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 최근에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미국 어디에
무슨 공장, 어느 정도 규모의 공장을 건설한다, 투자금은 어느 정도이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는 그런 섹터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자동차입니다. 뭐 기아와 현대기아차 그룹이 이 미국의 신공장 건설과 함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고, 뭐 얼마 전에 반도체 이 공급 이슈가 있긴 했지만 현대차가 뭐 글로벌 점유율 3위까지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의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지금도 상당히 좀 높지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전, 그리고 최근에 이 대표적인 3사가 모두 미국 진출을 얘기를 했었던 2차전지.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이 세 회사가 모두 미국에서의 뭐 조인트벤처 설립이라든지 신공장 건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미국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가전, 2차전지를 내년을 바라보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시고 내년까지 바라보시는 그림을 길게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 가전, 2차 전지 내년까지 한번 길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